7호 태풍 물란은 8월 9일 15시에 발생해서 8월 11일 목요일 저녁 10시 45분 현재 베트남 하노이 동북동쪽 약 140km 부근 육상에 있으며 오늘 오전 9시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8호 태풍 메아리는 내일 8월 1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일본 도쿄 남서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며, 13일 토요일 저녁 9시에도 도쿄 북동쪽 약 130km 부근 해상에 있을 것입니다. 8호 태풍 메아리는 한국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이 고마운 태풍으로 일본만을 오로지 직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로도를 각국의 기상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8호 태풍 메아리의 최대 전성기 시기인 8월 12일 토요일 3시경에 빠른 속도로 일본의 도쿄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후 후쿠시마 앞바다에도 이동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8호 태풍 메아리의 진로 방향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그 후에 다시 후쿠시마로 가는 것에 대하여 최근 발생했던 지진과 폭우 등과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진로도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최근 계속해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4일에는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후쿠시마에서 규모 4에서 3의 지진들이 후쿠시마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에도 3.6의 지진이 후쿠시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계속하여 폭우가 또한 노리고 있고, 후쿠시마의 다리가 폭우로 붕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후쿠시마에 사시는 이 주민분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최근 하치조지마와 이 도리시마에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했으므로 이 해구 안쪽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토와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최근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지진 횟수가 갑자기 감소를 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두 번째는 대만 인근의 미야코지마, 요나쿠니,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의 도리시마, 이오지마,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의 지진입니다. 이 대부분 진원의 깊이가 400에서 500km 사이의 지진들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 번째는 고래 사체의 발견 등이 동물들의 이상 현상과 이 고래 사체 발견 이 출현 이후에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월에는 약 10일간 4번이나 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7월에도 이 나고야에서 고래 사체가 발견됐으며, 그 후에 이 남쪽의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는 깊이 500km 이상의 무감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 필리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세 번이나 최근에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 최근 나가사키현 고토시 도리시마 섬 근해에서 규모 5.7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 하치조지마 동쪽 앞바다에서도 규모 6.1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8월 4일부터 8월 11일, 오늘 목요일까지 일본의 소야 지방에서, 일본의 최북단입니다. 홋카이도의 최북단인 소야 지방에서 이 11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8월 4일부터요, 현재까지. 이 11번의 군발 지진들 중에는 규모가 4.6, 5.1, 5.3과 같은 이 강한 지진들도 함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달 전인 6월 달에도 이 똑같은 지역인 홋카이도의 소야 지역에서
5번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홋카이도 소야 지역에서 5번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 과거 1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년 전에 이런 5번의 지진이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작년 2월 6일에 홋카이도 소야 지역에서 하루에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지 일주일 뒤인 2월 13일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홋카이도 소야 지역의 지진 발생 이후 거기 후쿠시마에서 7.3의 강진이 연이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올해 현재 2022년에 역시 그 홋카이도 소야 저기 그 홋카이도 소야 지역에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11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얼마 전에도 소야 지역에서 3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5시간 후인 이 8월 4일 오전 9시 48분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6과 3.7의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지역의 강한 지진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5호 태풍 송다, 6호 태풍 트라세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후에 현 시점에서 기압의 변화가 클 것이고 이럴 때에 큰 강진이 발생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8호 태풍 메아리가 일본의 도쿄와 후쿠시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